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서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기뻐하고 환호성을 지르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마음에 모든 공간을 채우시는 나의 기쁨이요 찬송이라고 외치는 한 사람을 봅니다. 그가 바로 바울입니다. 이 고상하다는 말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번역상 저는 좀 불만입니다. 이 고상하다는 말은 품이나 몸가짐이 훌륭하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 원래 이 후테렉소라고 하는 원문에 비하면 너무 의미가 약하게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후테렉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 가장 귀하다 하는 강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의미가 고상하다는 단어로 전달이 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보통 격앙된 것이 아닙니다. 보통 흥분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마태복음 13장 44절의 이하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주인공이 생각이 납니다. 요사의 말로 말하면 일용직 노동자죠. 어느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혼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땅속에서 보물 단지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열어보니까 어마어마한 보물이 그 속에 들었어요. 너무 흥분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궁리하다가 그것을 다시 그 자리에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끌어도 모아가지고 다 팔아서 돈을 만들고 모자라는 것은 이웃 사람들에게 통사정해서 다 빌리고 해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그 밭을 통째로 사버린 거예요. 그 밭을 통째로 샀으니까 그 밭에 묻혀있는 보물이 누구 것이 되겠어요? 자기 것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싱글벙글하는 우리 일용직 노동자 어떤 사람을 연상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발견한 것이 너무 좋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은 사도니까 그런 은혜가 있었겠지 하고 남의 이야기처럼 듣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두고 이처럼 흥분하고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메시지가 이 본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참 요즘 그립습니다. 30대만 해도 젊은 대학생들과 함께 수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이런 은혜를 가슴에 담고 있었어요. 예수님 생각하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5년 동안 대학생들과 주일날 모이기만 하면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우리가 방금 전에 부른 찬송 밀러의 백이장을 불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는 바꿀 수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그 말씀을 그 찬양을 우리는 부르면서 눈물도 흘리고 감격도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던 그런 아름다운 때가 있었어요. 40대 들어서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도 저의 마음은 이 열정이 식어지지 않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주자주 제자 훈련하면서 눈물도 흘렸고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은혜를 나누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은혜가 많이 식어버린 것 같아요. 나이든 탓인가? 아, 그게 답답해요. 감흥이 자꾸 식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한 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도 저 자신이 다시 한번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택한 말씀이에요. 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싶어하는 갈증을 가진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최고다 하는 정말 만족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훅 빠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젊어서부터 심각하게 고민하던 인생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자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까? 이게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경건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 가정입니다. 어려서부터 배운 것이 있어요. 율법을 잘 지켜라. 율법대로 선행을 행하면 너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 기가 아프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5절, 6절을 우리가 보면요, 바울이 노력한 내용이 나오죠. 나서부터 할례 받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순수 혈통을 자랑하는 베냐민 지파의 후손으로서 그는 자부심을 갖고 자랐어요.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로 유명한 바리새파에 들어가서 그 바리새파의 제일 유명한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스승을 만나서 특별한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남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중에 자기 스스로 돌아봐도 자부심이 생겼어요. 5절, 6절 끝에 보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내가 이 정도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행하면 별로 흠을 찾을 수가 없는 완벽한 단계에 도달했다 하는 자만심이 생긴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찾아온 어떤 청년이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죠. 너 율법을 모르느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율법들 있지 않느냐? 그것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그것을 다 지켰나이다. 굉장히 자부심을 가진 젊은이를 우리가 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자부심을 마음에 가질 정도로 그는 어느 경지에 올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인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은은 율법의 선행을 행해서 인정받고 얻을 수 있는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의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길, 이것만이 하나님이 만족하고 기뻐하시는 의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자기처럼 율법을 거의 완벽하게 지켜서 이제는 흠을 잡을 데가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는 이상은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데 왜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자기가 아무리 의를 행하고 아무리 선행을 행하려고 해도 자기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자 평소에 율법을 지키면서 의인이 될 수 있다는 자신의 확신이 송두리째 뒤집히는 내면의 해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 앞에 완전히 깨워지고 말았어요. 새로운 은혜의 세계에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9절에 그가 뭐라고 선언합니까? 내가 가진 은은, 성경 잘 보세요. 9절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 지켜가지고 뭐 선행 좀 행했다고 되는 거 아니요. 그 다음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오직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다. 이것만이 내가 마지막까지 들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의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비교하면 바울의 그 감정, 그 놀라운 그 깨달음을 좀 더 우리가 실감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너무 충격적인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뭘 삼았어요? 죄를 삼았어요. 죄를 모르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죄로 인정해버린 거예요. 나 대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뭐가 되게 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했어요. 예수님은 죄가 되고 나는 의가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하나님에게는 죄덩어리가 되어버렸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의는 나에게 다 돌려주셔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깨달은 게 이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아주 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만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지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벅찬 감격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그가 평소에 신주처럼 모시고 자랑하던 혈통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자기 경건이라든지 선행 같은 것들은 다 해로운 것이요, 이제는 배설물처럼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배설물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배설물은 우리 밥상에서 개에게 던져주는 음식찢기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화장실에 들어가면 우리가 흘러내버리는 오물과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배설물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선행을 행해서 의롭게 된다고 하는 모든 생각들이 다 배설물처럼 다 흘러갔어요. 그래서 그는 거듭해서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다 잃어버리고 오직 나의 의가 되신 예수님만 남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크로스비가 찬양했던 그런 경지에 오른 것 같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내 안에 가득하게 보이는 이런 경지까지 바울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은혜에 감격해서 그는 평생 독신으로 예수를 위하여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던져 희생했습니다. 온갖 고초와 고난,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사람이 바뀌었어요. 흔히 인생의 종착점은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육체와 함께 정신과 인격도 함께 죽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하는 소위 단멸론을 다들 은근히 믿고 기대는 경향이 있어요. 죽음이 다 끝나고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은근히 안심을 하려고 하는데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죽음은 삶의 연장선상에 있는 건널목입니다. 죽음은 삶의 연장선상에 있는 건널목이에요. 건널목은 넘어가는 곳이지 종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잠깐 넘어가는 게 죽음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종점이 있어요. 그 종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죽는 것은,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따라온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 14장 10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게 종점이라고 말해요. 그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은 정말 두려운 일인데요. 그 자리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의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질문이 남습니다. 내가 가진 의가 무엇이냐? 내가 가진 의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해요. 시편 103편 3절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살피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의 눈에는 죄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서 더러운 것, 악한 것, 죄되는 것은 하나라도 발견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용납하지를 못해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의가 뭐냐? 내가 무슨 의를 들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섰느냐가 이거는 모든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말해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의를 가진 사람은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좋은 것 다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 요즘에 그 그림들을 고가 그림들을 많이 사서 그냥 비축하는 제 사람들을 보면은 참 이해가 안 가요. 행복한 눈물인지 하는 그림은 뭐 몇백억인지 몇십억인지 한다는데 일반 서민들이 열 번 태어나서 돈을 모으고 모아도 만들 수 없는 거금을 가지고 그 조그마한 그림 하나 산다 그 말이요. 내가 보기에는 꼭 만화 같은데. 근데 만화 같다는 말도 못해. 왜냐? 무식하다는 소리 들을까 싶어서. 돈을 많이 준 거고 비싼 거니까 뭐가 의미가 있는가 싶다 해가지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심각하게 감상을 하고 이러는데 이 미술계 이런 이 위선 이거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해 못하면 못하면 만화 같다면 만화 같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게 455억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의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최근에 신문에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나왔죠. 1954년, 53년 때는 6.25 전쟁이 막 끝날 무렵에 얼마나 가난한 때입니까? 그런데 무명의 화가가 참 물감도 없고 캔버스도 없으니까 미군 병사 하나를 사겨가지고 일본에 갈 때마다 캔버스 좀 사주십시오, 물감 좀 사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딱하니까 미군이 가서 자기 돈으로 그런 것을 조금씩 사다 주고 했는데 그 화가는 그 은혜에 보답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그에게 하나 주었어요. 그게 소위 빨래터입니다. 뭐 그 무명의 그림이 뭐 무명 작가의 그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별로 모르고 집에다 갖다 놓고 미국에서 이때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벌써 80이 넘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존 릭스라고 하는 어른이에요. 그런데 내물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자식들도 실패해가지고 너무 가정이 어려워졌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아 그림이 굉장히 값이 간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에다 내놨어요. 팔아가지고 내놨는데 고가가 얼마라고 내가 즉 봤나요? 얼마라고 그랬어요? 내가 보니까 45억 2천만 원? 45억 2천만 원! 최고의 고가로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벽에 걸어놨던 그림 하나가 이 노인으로 하여금 기절을 안 하면 다행일 정도의 충격적인 선물을 준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박수근의 빨래터. 우리 예수님이 예수 믿는 우리 보고 내 의를 너에게 주마. 너는 나를 믿으면 너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너의 죄값을 다 지불했고 내가 세상에 살 때 네가 지켜야 될 율법을 다 내가 대신 지켰기 때문에 나의 의의 옷을 내가 너에게 주마 하고 주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예수 믿고 받았잖아요. 받을 때는 저나 여러분이나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건지 잘 모르고 받았잖아요. 벙벙하고 받았잖아요. 이게 무슨 뭐 눈물을 흘릴 만큼 대단한 것인가 하고 생각하고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들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뭐라고 할까요? 내 그것 보고 너를 하나님 나라로 드려주겠다. 이거는 뭐 455억이 아니죠.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되는 것이죠. 예,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존 파이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한 말을 저는 기억합니다.
기독교 교리 가운데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교리만큼 최대의 주제가 없다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이 교리가 얼마나 크고 유용하고 장엄한 진리인지 누구든지 제대로만 이해하게 되면 그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사소하게 보이고 무의미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거 참 중요한 말이에요. 저도 여기에 공감해요. 최고의 주제가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은혜에 깊이 깨달은 자는 엄청난 변화를 체험합니다. 사람이 바뀝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인생관이 새로워집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 25년 사역을 하면서 많이 많이 본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예를 든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합니다. 멜링 캐로더스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하는 책을 1970년대에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사람인데 그의 이력을 보면 질이 아주 안 좋은 사람이에요. 감옥을 제 집 드나들듯이 드나든 사람입니다. 전쟁에서의 전공을 인정받아서 트루만 대통령의 특사를 받고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 할아버지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배우다가 자기 같은 흉악한 죄인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무조건 죄 없는 자처럼 의롭다고 해주신다는 말씀 앞에 그 돌처럼 굳어있는 마음이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 은혜에 사로잡히니까 성품도 변해버렸어요. 삶도 달라졌어요. 하루는 평소에 애지중지하던 그리고 그 들고 다니던 돈가방을 챙겨가지고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화장실이 수세식이 아니고 재래식 화장실이었어요. 들어가서는 그동안 불법으로 모아둔 막대한 현금과 수표가 가득 든 가방이었는데 그것을 열어 제끼고 그 수표와 현금을 한 움큼씩 변기 속으로 화장실 속으로 집어 던졌어요. 그래서 가방이 텅 빌 때까지 던졌어요. 그리고는 이때를 회상하면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 뭉치가 변기 속에 떨어질 때마다 내 가슴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해일처럼 넘쳐 흘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어디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가장 최고의 주제가 되는 복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인정하시고 의인으로 받아주신다는 이 엄청난 진리를 깨달았을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돈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돌아보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말씀이 최대의 주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의 공로로 의인되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캄캄한 방에서 문을 열고 나온 사람들은요 세상을 뒤집어 엎는 놀라운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은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어서 기독교를 국교로 만든 사람 아닙니까?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바울은 해냈잖아요. 중세기 그 암흑시대 숨이 막힐 정도로 진리가 완전히 어두움 속에 파묻혀버린 정말로 절망적인 시대에 복음의 빛을 온 세상에 환하게 비추는데 앞장선 사람이 누구예요? 루터 아니에요. 그가 깨달은 진리가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선행이 없지만은 의가 없지만은 예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그 은혜의 힘을 입고 일어서니까 한 사람 때문에 중세기가 밝아졌지 않아요. 극도로 타락하고 부패한 영국 사회, 그 영국 사회를 피의 혁명으로부터 구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 웨슬레 아닙니까? 요한 웨슬레가 받은 은혜가 뭐예요? 로마서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은혜 때문에 그는 그와 같은 놀라운 영적 거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영적인 지진과 같은 변화가 또 이런 영적인 감격이 능력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대단히 위협적이고 사악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온갖 오염물질이 우리 영혼에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집 밖을 한 발만 나가보세요. 아니, 나갈 필요도 없어요. 집 안에서 테레비를 켜보세요. 인터넷을 열어보세요.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의 소리가 진동하고 있어요.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무수한 죄를 범하지만은 죄의식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주 그거는 흥미도 없는 이야기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불행하게도 알게 모르게 세상 사람들 비슷하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버릇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이런 자리에 우리가 점점 안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원이라든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하나님의 심판이라든지 의라든지 용서라든지 선행이라든지 또는 믿음이라든지 영생이라든지 영원한 나라라든지 하는 이런 기독교의 본질적인 주제가 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점점 듣기 지겨워하는 경향들이 교회 안에 점점 퍼지고 있어요. 그 대신 들으면 기분이 좋은 말씀들만 자꾸 따라다니려고 하는 좋지 못한 근성들이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봅니다. 단 것만 좋아하는 어린애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뭐 유여아를 막론하고 위로해주는 말씀 좋아하고 무엇이나 믿고 구하면 소원 성취한다는 말에 아멘하고 예수 믿는 목적이 마치 무병장수에 있는 것처럼 막 큰 소리를 외치고 병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병들었다는 이런 소리에 다들 귀를 기울이고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품을 개발하면 성공한다고 하는 이런 가르침에 그냥 모두가 다 그냥 입을 벌리고 듣는 이런 풍토가 점점 교회 안에 만연되고 있어요. 물론 이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인간이니까 중요하고 또 들어야 되는 말씀이지만 이것은 성경을 놓고 볼 때는 다 부재에 속하는 것입니다. 주제가 아닙니다. 부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과자지 밥은 아니에요. 밥을 먹어야지 과자만 먹어야 되겠어요?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를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요즘 그의 책을 통해서 하도 많은 사람들이 접하기 때문에 누군지 알 거예요. 긍정적인 자아를 회복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인 것처럼 설교해가지고 단기간에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의 대상이 되었어요. 긍정의 힘이니 잘되는 나니 같은 나니 하는 그런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책들을 쏟아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2007년 그러니까 지난 연말 12월 23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폭스뉴스 썬데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여러분이 지금 미국 대통령 후보들이 지금 경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화당 대통령 후보 가운데 몰몬교 신자가 하나 있습니다. 미트 롬니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테레비에 나온 이 오스틴 목사를 보고 진행자가 물었어요. 미트 롬니가 기독교인이라고 믿습니까? 몰몬교가 기독교라고 생각합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오스틴 대답하기를 나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롬니도 크리스찬이고 몰몬교도 기독교라고 저를 믿습니다. 그랬더니 좀 당황한 진행자가 이런 질문을 다시 덧붙였어요. 몰몬교를 만든 교주 조셉 스미스는 성경에서 벗어난 교리를 주장하다가 미국 교회로부터 이단으로 낙인이 찍혔고 그의 추종자들은 지금도 몰몬교를 성경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도 몰몬교가 기독교입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오스틴 대답이
나는 그런 거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오스틴은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이단이 아니면서 이단 못지않게 해를 끼치는 전형적인 인물이에요. 성경을 여러분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보세요. 다분히 심리학적이고 자기 체면적인 소위 긍정적인 힘을 강조하는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긍정적인 이유가 따로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관적인 사람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긍정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로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바로 알게 함으로써 그 예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바울처럼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어야지 밑도 끝도 없는 긍정적인 힘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마치 기독교의 본질인 것처럼 오도하고 몰몬교나 기독교나 똑같다고 하는 이런 아주 위험한 소리를 함부로 하는 이런 일은 우리가 가만히 우리가 둘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오스틴이 전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다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좋아합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고 우리도 좋아하는 것이면 그게 무슨 진리입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늘 마음구석에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저는 불안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시고 그분만 믿으면 나를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받아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제대로 아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그 은혜에 감격해서 바울처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소리칠 만한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불안해요. 그 대신 자기 만족에 끌려서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메시지만 추구하고 진짜 들어야 될 복음을 듣지 아니하는 기막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저는 가끔 불안을 느끼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불행한 자가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더러운 죄인이라도 내 대신 율법을 완전히 지켜주신 예수님,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흠과 티가 없는 사람처럼 한 번도 죄를 범한 일이 없는 사람처럼 다시 흠과 티가 없는 사람처럼 한 번도 죄를 범한 일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밤낮 묵상하면 잘못된 길로 우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정죄하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은은 예수님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가진 은은 예수님이 주신 의예요. 예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약 나를 정죄한다면 누구를 정죄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정죄할 수 있습니까? 해가 서쪽에서 떠오르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하나님이 정죄할 수는 없죠. 예수님을 정죄할 수 없다면 우리도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바울은 뭐라고 로마서 8장에서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 할렐루야.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사 우리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죠. 절대 없죠. 이런 큰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면 인생이 고달플 때도 우리는 눈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슬픔을 당할 때도 슬픔을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주님이 주신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그 소망 때문에 털고 일어날 수 있어요.
낙심될 때도 우리는 주저앉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유명한 교부 암브로스가 한 이야기 중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쌍둥이 에서와 야곱. 누가 장자죠? 에서가 장자죠. 그러니까 장자는 아버지로부터 특별히 축복을 받을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에서가 나이 들어서 눈이 멀고 늙었어요. 얼마나 살지 몰라가지고 한 번은 아들을 불러가지고 야,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으니까 사냥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좀 만들어라. 아들이 이제 사냥하러 나갔습니다. 그 틈을 타서 동생 야곱을 사랑하는 어머니가 이제 장계를 부렸죠.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 너 형이 축복을 받으면 어쩌냐? 네가 받아야지. 아이고 엄마, 나는 에서하고 틀리잖아요. 털도 없고 목소리도 다르고.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가서 받아라. 그래가지고 에서 옷을 끄집어내서 입히고 그 다음에 양가죽을 가지고 팔에도 감고 목에도 감고 얼마나 털이 많았는지 양가죽을 가지고 팔을 감고 털을 감아도 이삭이 못 알아봤다고 할 정도면 그거는 원숭이지 그 사람이 아니지. 다 감았어요. 다 에서처럼 꾸몄어요. 그리고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삭이 쏘가버렸어요. 음성은 야곱인데 냄새는 손목은 에서구나. 그러니까 늙으면 빨리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 그래가지고 두 손 그 아들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이슬을 또 땅에 또 풍요로움을 그 다음에 모든 곡식을 대적을 이기는 승리를 그 다음에 만인의 복의 원천이 되는 마 하여튼 축복을 할 거는 다 해버렸어요. 그 사실을 놓고 암브루스라고 하는 교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야곱은 스스로 장자의 권리에 합당한 자격이 없었으므로 그 형의 의복에 몸을 숨기고 재밌는 말이죠? 그 의복에 형의 의복에 몸을 숨기고 형의 냄새가 나는 겉옷을 걸치고 아버지에게 나아가 자신이 형인 채 하여 아버지에게서 축복을 받았다. 이처럼 우리도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순결과 의 아래 몸을 숨기고 하나님 눈에 흠과 티가 없는 의로운 자처럼 보이게 해야 한다. 할렐루야. 재밌죠? 복음을 전하다가 세 번이나 감옥에 끌려가서 18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는 중에 철로역전이라고 하는 불후의 명절을 쓴 존 번년이 쓴 글을 제가 읽다가 참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 의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는 바로 하나님 앞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의 선이 우리의 의를 더 훌륭하게 만들거나 우리의 마음의 악이 우리 의를 더 악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을 읽으면서 가슴이 찡 하는 것을 느꼈어요. 얼마나 진리인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되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의가 되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의 의가 통째로 나의 의가 되심을 믿습니까? 그 의를 들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로 영접받을 수 있다는 거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외칠 수 있습니다.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취급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가 된다 하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우리만큼 복받은 자가 없습니다. 인생은 잠깐입니다. 지나고 나면 안개와 같이 흩어지고 다 사라집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예수님의 의를 들고 서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가장 행복한 자, 가장 복받은 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예수 아주 안 믿으시는 분 계시나요? 여러분 그렇게 계시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그림과 같은 고가 그림도 없잖아요. 뭘 들고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예수님의 의밖에 없잖아요.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그 의를 여러분의 의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7년 전에 제가 로마서 설교를 주일마다 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의가 되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한 번은 부른 찬송이 있죠. 막 춤을 추면서 부른 찬송이 있어요. 우리 한번 불러볼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떠합니까? 참 재미있는 찬송이에요. 예수님의 좋은 걸 어떡하니 할렐루야. 예수님의 좋은 걸 어떡하니가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하니가.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하니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쁨, 우리의 만족, 우리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되새길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세상 살기가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슬픔이 많아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의인으로 대접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 세상 이기는 강자가 되게 하시고 승리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날마다 바울처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찬양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